내가 넘버 사고자 하면 내 차 연식보다 낮은 차에 달려 있는 것만 내가 인수받는다고요. 아, 오토도 차가 괜찮겠죠? 무조건 오토로 해야 돼요. 스틱을 누가 타요 요즘에? 기술력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아니, 여기도 어디 스틱. 그건 옛날 말이에요, 회장님. 1톤 화물차 네. 한번 해보려고요. 운송업이, 예. 운송업이 처음이세요? 예. 새 차 같은 중고차 있으면 집에서 예. 좀 유튜브를 많이 봐갖고 그래갖고 지금 사장님한테 이제 그래서 이제 다들 유튜브 예. 보시니까 첫 번째 이제 운송업이 처음이시니까 예. 시작하기 전에 뭐 초치는 건 아니고 예. 운송업이 많이 힘들어요. 예. 지금 1톤들이 많이 힘들어진 이유가 있어요. 전기차가 풀어져서 그렇죠. 전기차 때문에 전기차 네. 전기차 이제 예전에 이제 넘버 네. 무료로 줄 때 네. 그때 막 풀고 이분들은 거리가 이제 좀 중요하니까 금액이 단거리 중거리 금액이 낮게 올라와도 원래 잡으면 안 돼요. 지금 앞으로 이제 전기차 남발은 이제 안 풀릴 거 아니에요? 풀릴 수가 없죠. 그냥 네. 풀었던 거를 그러니까 더 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더 내주지는 않죠. 중단을 시켰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주지는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시점은 작년 이맘때 이 1톤 넘버가 역사상 최고치였거든요. 작년에 3,300만원에서 한번 급격하게 떨어진 계기가 있어요. 국토부에서 나와서 임대 넘버 퇴출하니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건 뭐 저희가 그냥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연식이 났다니 그게 뭔 말이에요? 내가 시작할 내 차, 넘버를 장착할 차 그러니까 모든 노란 넘버라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연식 제한이 있어요. 지금 새 차를 사면 모든 것 다 달 수 있다. 사장님은 이해 못 하시죠? 아, 이해 못 하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내 차만 놓고 보는 게 내 차가 몇 년식이냐? 신차든 연식이 정해질 거야. 신차면 24년식이 되는 거고 예. 내가 쓰던 차면 20년식이면 20년식이 확정이 나면 내가 넘버 사고자 하면 내 차 연식보다 낮은 차에 달려 있는 것만 내가 인수받는다고요. 아, 혹시 이런 건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팔 때도 그렇고 네. 내가 넘버를 장착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뭐 캐피탈로 해서 번호판도 살 수 있나요? 예전에 저희가 네. 넘버를 하도 많이 하니까 네. 웰컴저축이라는 저축운영회사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저희 네. 쪽에 네. 그래서 넘버 계약을 네. 1년에 한 3,000개 정도를 했어요. 대출로 오. 받아서 한 2년 동안 하다가 네. 이게 중단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넘버 쪽에는 대출이 없어요. 변외로 저희만 대한민국 유일하게 저희만 네. 카드 결제는 돼요. 카드 결제요? 네. 보여드리고 싶어도 1년 된 것도 거의 신차 금액이니까 네. 아깝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거 새 차 하고 나서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 이 차값만 들어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자기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는 안 들어갔어요. 여기 나머지 넘버 취등록세하고 비용들이 별로 안 들어갔는데 이거는 내가 하얀 넘버 등록하더라도 모든 대한민국 그렇죠. 차도 다 취득세 들어가는 거고 취득세 나머지 요 비용은 요 정도 급이면 별로 얼마 안 나오는 거예요. 새 차를 제대로 해서 새 차를 먼저 계약을 해요. 네. 만나가지고 종이 하나 좀 주시면 안 돼요? 나는 깨끗하게 써드릴 거예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그 금액만 그거 그냥 빼서 주세요. 그냥 그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요. 두 달 지나면 더워서 또 일하기 힘들어요. 들어오는 시점들이 아주 중요해요. 오토도 차가 괜찮겠죠? 무조건 오토로 해야 돼요. 스틱을 누가 타요 요즘에? 기술력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아니 여기도 어디 스틱. 그거 옛날 말이에요 회장님. 요즘에는 반대예요 반대. 신차도 제작할 때 오토는 기준으로 들어가고 스틱을 하면 요즘 옵션이라 그러겠지. 네 스틱이 옵션이에요. 기준이 다 그렇게 바뀌는데. 그럼 요 번호로 연락 드리면 될까요? 네. 안 받으시면 문자를 남기든가. 네 남기면 상담 끝나고 또 전화 드리고 진짜 급하다 그러면 그 위에 급한 사람 전화번호 있죠. 김과장이에요. 그 네. 영상에 나오는 아, 기대죠. 상담 어떻게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가 네, 먼저 계약하세요.